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보건행정 기본 이론 첫 수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달까지 물론 이제 입문반 수업이 있었어요. 기초 이론 수업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기본 이론 수업이 들어가는데 그럼 이제 나는 입문반 수업은 안 들었는데 어떡하지? 괜찮아요. 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어요. 그럼 나는 입문반 수업 괜히 들었나? 아니에요. 엄청 도움이 돼요. 이건 뭐지? 말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입문반 수업에서는 이제 전체 내용 중에서 핵심 테마별로 분류를 해서 전체 내용 중에서 시험에 출제 비중이 높은 애들 위주로 해서 한번 정리를 쭉 했고 기본 이론이 이제 전체 커리큘럼에서 가장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인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을 우리가 학습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걱정하실 건 없고 제가 전체 커리큘럼이랑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그 수업을 기본 이론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보건행정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 보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일 거고요. 그쵸? 보건직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준비하시거나 아마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보건연구사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울산이나 뭐 그쪽에서 보건행정을 과목으로 보는 데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인데 보건행정을 사실 내가 전공 과목으로 한 학생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1학년 때 잠깐 듣거나 그랬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행정학을 전공하시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해요. 자, 보건행정은 행정학, 아주 원론적인 행정학에다가 보건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하는 다양한 행정 중에서 특히 보건 부분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보건행정이기 때문에 공중보건과 보건행정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공중보건은 그래도 보건학 베이스가 조금은 있는 수강생들이기 때문에 익숙해. 단어는 익숙해. 뭔지 알 법은 해. 근데 내용이 너무 많네. 그거고 보건행정은 이게 뭔 소리야. 듣도 못한 모형이며 이론이며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처음에 수업할 때 이해가 안 돼요. 대신 공중보건에 비해서 범위는 좀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건행정 너무 어려워요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어려워요.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시험을 보고 온 다음에는 대부분 보건행정은 쉬웠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놓고 나면은 시험 보기엔 훨씬 수월해요. 오히려 공중보건이 너무 범위가 넓고 외울 것도 많다 보니까 끝까지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건행정이 좀 더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아갈 수 있는 과목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은 이제 다섯 과목을 시험을 보겠죠. 국어, 영어, 한국사를 볼 건데 공중보건, 보건행정, 특히 보건행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점수를 더 따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놔야 되는 과목이에요. 보건행정은.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시험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빨리 풀어서 시간을 세이브 시켜서 다른 과목에 시간을 나눠줘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만큼 대신 이제 보건행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못 외워요. 단순 암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고 나면은 어떤 이론이든 모형이든 이해가 되고 나면은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지만 다양한 유형으로 지문이 나왔을 때 그것을 해석해서 완벽하게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해예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랑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 딱히 필기할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교재 설명이 다 있으니까. 대신 그 지문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서 지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지문을 이해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다른 설명으로 나와도 이게 그 뜻이구나, 이게 그 말이구나,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구나를 찾아낼 수 있을 때 문제 푸는 능력이 올라가고 점수가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교재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을 교재를 받았는데 제가 한 권만 들고 왔네요. 총 3권으로 되어 있어요. 교재가 이번에는 작년까지는 2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교재를 보면 1권은 이제 1권과 2권의 구분은 뭐냐면 1권은 보건과 관련된 것들, 보건에서의 핵심 내용들, 그래서 보건행정에 보건에 대한 기초 내용, 건강에 대한 내용,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내용, 사회보장이나 의료보장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2권에는 행정학이 들어가요. 아예 행정학. 그래서 2권 같은 경우는 멘붕이 오는 이제 곳이 2권이에요. 처음에 기본 이런 수업 듣고 나면은 심화 들어갈 때 저런 내용이 있었나?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 거고 문제를 풀 때도 이런 내용이 있었나? 라는 게 들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겪고 나면은 완전히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파트가 될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3권에는 여러분 법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시험에 법규 문제가 한두 문제씩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보건행정과 관련된 주요 법규들을 조금 정리를 해두었고, 그 다음에 최신 기출문제들, 공개되는 기출문제들을 아예 이제 권을 분리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교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 그러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아마 되게 궁금할 거예요. 우리가 총 파트는 8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각 파트별로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제일 첫 번째 파트 이론 기초 11페이지 있는데 보시면은 각 파트별로 각 파트별로 이렇게 출제 빈도 분석해 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의미 없어요. 뭐 여기서 조금 나왔다고 공부 안 할 거예요? 해야 돼요. 이때 안 나왔을 뿐이지 나한테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빈도가 크게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 이 파트가 그만큼 중요하고 이 정도로 출제가 많이 되는구나를 좀 이제 참고적으로 아시라는 의미로 보여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보건행정 이론은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이 들어가 있겠죠. 보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공중보건에 대한 개념, 건강에 대한 개념, 행정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플러스 보건행정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 들이 있어요. 당연히 가장 기초 이론이기 때문에 출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보건의료 체계와 자원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보건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의료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과 어떤 보건의료 조직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보시면은 어느 해는 한 문제 출제됐지만 어느 해는 다섯 문제나 출제되는, 그래서 출제 빈도는 왔다 갔다 해요. 물론 평균은 있지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절대 소홀할 수 없다라는 거. 자, 보건의료 조직 그렇고 사회보장, 의료보장은 사실 보건행정에서 가장 메인이에요. 가장 핵심 파트예요. 그리고 범위도 굉장히 넓어요. 내용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출제 비중이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재무행정, 보건경제가 있는데 여긴 좀 만만하게 출제 빈도가 낮은 게 사실이에요. 보건경제 같은 경우는 보건경제랑 재무행정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거의 이제 보건경제 쉬운 내용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재무행정은 행정 중에서도 제가 보기엔 여러분 가장 어렵게 느껴요.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행정이거든요. 예산,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짜는지 이런 것들, 어떤 이론으로 짜는지.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어려워하는 게 여기예요. 시험 문제도 사실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끔 나오면 정말 어렵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 어떻게 해야 돼요? 몇 점 맞으면 합격해요? 몇 점 맞으면 합격할까요? 100점 맞아야 돼요. 100점 맞으면 무조건 합격이지. 그죠? 하나 틀리면 합격할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다 맞아야 돼. 결국 고득점으로 가야지 내가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운 거 가끔 출제되지만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 있어야지 합격할 수 있는 거지, 요약된 거, 핵심 이것만 봐서 합격한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 거는 몇 점 이상 넘으면 합격할 때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공부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우리 그 공무원 시험이죠. 자, 정책, 기획, 조직, 인사, 행정은 전형적인 그냥 행정학. 여기에 이론들은 제가 행정학 교재에서 대부분 가지고 오고요. 행정학 원론이기 때문에 가장 생소해요. 듣도 보도 못한 모형, 이론, 학자들이 나오는데, 하지만 어렵지 않게 분명히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을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해를 시켜드려서 나중에는 저절로 그냥 아 이거 나오면 이거지 라고 찾아 매칭할 수 있다 라고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같이 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보건사업은 이제 공중보건에 있는 내용이 여기 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건행정이 결국은 공중보건과 관련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의 내용이 들어오고, 이제 여기에서 가끔 나오는 게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중보건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가끔 문제가 나와요. 특히 서울시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문제씩 자주 나와요. 법에서. 그래서 우리 보건행정에서 제가 심화이론 할 때는 감염병 예방법까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14년부터 19년까지 다 통계를 냈을 때 요 정도의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건행정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 그리고 사회보장 당연히 출제 비중 높고, 행정학 원론들 중에서 특히 조직 인사 쪽에서 출제가 많이 돼요. 그 다음이 정책 기획 이론들이다라는 것 정도로 보실게요. 자, 그럼 문제가 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느냐. 우리 20문제예요. 20문제에 몇 분 동안 풀어야 돼요? 여러분 20분, 한 과목당 20분의 시간이 주어져요. 그래서 20분 동안 한 과목을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분에 한 문제씩 풀면 되겠네. 20분 아니에요?
맞잖아. 왜 그래? 헷갈리게. 그래서 20분, 아마 여러분들 이제 100분이 주어질 거고, 그래서 이제 20분 동안 한 과목을 풀면 되는데, 20분 동안 이거 풀면, 되겠구나. 엄청 여유 있겠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5분 안에 풀어야 돼요. 보건행정은. 공중보건이랑 보건행정은 5분 안에 문제 풀도록 저는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할 때는 여러분들이 5분이라는 시간 타이머 맞춰두고 문제 풀면 돼요. 근데 사실 5분 안에 풀 수 있게 나와요. 왜냐면 익숙하거든요. 문제 이렇게 막 너무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는 내용 문제는 한 두 문제 정도밖에 안 되고 보통 이 5초 안에 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5분 안에 문제를 풀고 나머지 시간을 어디에? 다른 과목, 영어나 한국사는 좀 시간이 필요한 과목에 내가 취약한 부분을 줘야 되고요. 80% 정도는 기존 기출문제 거의 유사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딱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그러면 내가 공부를 제대로 최소한의 공부는 기본적으로 했다라면은 80점은 맞아야 돼요. 내가 모의고사는 뭐 더 어렵게 되니까 시험을 봤는데, 실제 시험을 봤는데 80점이 안 나왔다라면 두 가지 경우에 문제가 정말 어렵게 나와서 모두 다 같이 점수가 낮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를 덜 했거나요. 공부를 했고 문제가 평이하게 나왔는데 80점이 안 됐다. 공부를 했는데도 그랬다. 그러면은 거기서 뭐가 있냐면 문제 푸는 요령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도 푸는 시험에 특화된 사람 있거든요. 문제 잘 푸는 사람. 그건 뭐냐면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문제를 잘 풀고 어떤 사람은 못 푼다. 뭐냐면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게 뭔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공부를 했다라면 80점은 맞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20% 정도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 한 두 문제 정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거, 완전 새로운 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긴장할 필요 없어요. 내가 공부를 충분히 했는데 처음 보는 게 나왔다. 라면은 아 이건 남들도 모르는 거구나, 새로운 거구나. 긴장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아무거나 찍으면 되겠네. 아니에요. 자, 그럴 때는 그러면 이 출제자가 의도한 정답이 뭐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도 안 나온다라면은 보기끼리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다른 거 하나를 찾아내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면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까지도 가능한 정답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기존 나오던 문제인데 늘 출제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아주 어렵게 너무 깊이 들어가서 출제되거나 아주 꼬아서 내는 문제들. 그래서 결국은 충분한 학습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면 문제 푸는 능력이 필요하다. 문제 푸는 능력은 뭐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출제자의 의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정답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법규 문제, 감염병 관련 문제들 그렇게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법규 같은 경우는 법규 중에서도 핵심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 그럼 그건 다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법규의 내용들은 이론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법규 내용 중에서 실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이론은 이론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규를 따로 안 봐도 문제 풀 수 있게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없는 정말 새로운 내용 정말 새롭고 지엽적인 걸 냈다라면 그거는 다 몰라요. 그건 법규를 우리가 달달, 법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다 달달 외우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들 유형 중에서 정말 아 이거는 누구도 알고 맞출 수는 없겠구나 하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지만 그 안에 뭔가 법의 문맥상 뭔가 안 맞거나 자기네끼리에서의 오류가 있거나 그런 큰 틀을 좀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문제 풀이 수업할 때 모의고사 수업할 때 문제 푸는 접근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기출 문제를 조금씩 맛보고 갈 건데 자 2019년 서울시 문제 6월 달에 있었던 서울시 보건행정 문제예요. 자 우리 기본 입문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이제 이 문제를 조금은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고 지금 처음 내가 시작이다라면은 몰라도 돼요. 아직 안 한 거니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건데 먼저 보통은 어떤 단어 개념에 대한 정의예요. 이 개념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뭐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건강증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래요. 가장 옳은 거. 질병이 없는 완전한 상태다. 자, 건강증진. 만약에 이게 모르는 내용이다. 건강증진은 뭐 하는 거야? 건강을? 증진시키는 거, 말 그대로. 그럼 건강한데? 더 건강하게 만든 거겠죠. 질병이 없는 완전한 상태다? 이건 그냥 뭐 건강한 상태겠죠. 그렇죠? 스스로 건강을 개선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어때요? 내가 지금 건강하긴 한데 그걸 잘 개선하고 관리하는 게 건강 증진이다. 그런 것 같아요.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상태다. 이건 전혀 건강 증진이 아니죠. 1차, 2차, 3차 예방으로 나뉜다. 이거는 내가 공부를 안 했으면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실제 문제 푸는 요령에서 이렇게 보기에서 얘는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정말 모르는 지문이 나왔어. 이거 모르는 지문이야. 그러면 답을 뭘 골라야 될까요?
맞는 것 같아를 골라야 돼요. 근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모르는 보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걔가 끌려. 이상하게 얘가 끌리는 거예요. 난 이거 아는 거, 이거 분명히 아는데, 이거 아는데도 얘가 자꾸 끌리는 거예요. 모르는 내용이. 실제 그렇게 문제를 틀린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확실하게, 근데 여기에서 베이스, 내가 확실하게, 이거는 건강증 증진에 대한 정의로 맞아. 맞는 설명이라는 게 확실하면은 모르는 설명이 나왔을 땐 버리세요. 확실한 걸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만약에. 그러면은 모르는 걸 가야 돼요. 근데 또 그럴 때는 모르는 걸로 못 간다? 이상하게 사람 심리가. 그래서 여러분 찍으면 틀리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있으면은 왠지 이 아는 건 답이 아닐 것 같은 것. 그래서 모르는 걸로 가고 다 모를 때는 정말 모르는 게 있을 때 그건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아이고 얘는 잘못 갔어요 여러분. 2번이 정답인데 제가 옮기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고 2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내용 분류하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다양한 뭐 정책의 유형들 또는 어떤 이론들, 모형들 이런 것들을 쭉 해놓고 짝짓기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도 나오지만 어떨 때는 다음 중 정책의 유형이 뭐 옳은 것은 연결이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해서 구성 정책은 뭐뭐뭐뭐뭐 규제 정책은 뭐뭐뭐뭐뭐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각각의 개념들을. 근데 보면은 사회보험제도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부과 방식에 해당하는 것. 자,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라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요.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거예요. 보험료를. 그다음에 혜택은 똑같이 받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이루어질까요? 소득의 재분배, 소득이 분산이 되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이 적게 낸 다음에 그와 같이 공평하게 나눠서 혜택을 받는다라는 재분배 정책에 대한 이제 그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에 요거는 이런 식의 문제가 최근에 좀 많이 나와요. 이런 짝짓기, 내용 분량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다 고르시오. 사실 이런 문제가 어려우려면 아주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쉬우려면은 애매한 것들을 가지쳐주는 그러한 장점들도 있는 게 요런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은 볼 때는 계층제의 역기능, 우리 아직 안 배웠으니까 역기능 몰라도 되는데 계층제가 가지고 있는 나쁜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을 때 이럴 때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여러분 확실하게 맞는 것과 확실하게 아닌 것을 구분을 해두세요. 그래서 확실하게 아닌 것들이 들어간 것들은 다 제껴요. 먼저 지워버리세요. 그건 무조건 아니니까. 나머지 중에서 긴가민가를 선택하면 훨씬 더 답을 찾기 쉬워지겠죠. 자, 이건 지금 이론 설명 시간이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그냥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온다만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 그래도 답을 보고 가면은 우선 계층제가 나쁜 기능, 내부 조직을 통제하는 기능은 계층제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좋은 기능에 해당이 되겠고 서열주의가 강조된다라는 건 계층제는 계층이 있는 거예요. 직급에 따라서 피라미드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서열주의, 권위주의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고요. 권한 배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계층제의 목적이에요. 자, 과장은 무슨 일하고 대리는 무슨 일하고 이걸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갈등 대립을 조정하는 수단이 된다. 말만 봐도 좋은 말이죠. 수단이 되는 거니까 비민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너무 권위적으로 됐을 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왜곡될 수 있다. 내가 밑에 직원이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 윗사람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럼 보고는 그 사람이 다시 윗사람으로 그 사람이 다시 윗사람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정말 좋은 의견인데 중간에서 잘릴 수도 있고요. 의사소통이 왜곡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론에 대한 이해,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누가 제시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동기, 조직 안에서 동기를 부여한,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이론들을 이제 나눈 건데 허츠버그라는 학자가 이 요인 이론, 또는 욕구 충족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이론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이론을 공부해야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자, 우리 이 입문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사람의 욕구를 만족과 불만족 이 요인으로 구분했어요. 욕구 충족 이론. 그랬던 거는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요. 이게 원래 보건행정의 특성이에요. 기본 이론 하고 나서도 약간 그 상태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인 이론이라고 불러요. 사람의 욕구를 만족하느냐, 불만족하느냐. 자, 욕구를 단계적으로 보고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은 다음 단계 욕구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설. 그래서의 설명이 있고요. 이 허츠버그 이론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임금에 대한 불만족을 잠깐만.
옳지 않은 것은인데 임금에 대한 불만족을 제거해야 아 죄송해요 제가 뒷부분을 안 읽어가지고 여러분 시험장에서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지문을 끝까지 안 읽는 저 같은 지금 실수 뭐냐면 자 임금에 대한 불만족을 제거해야 하지만 이를 통해서 동기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게 허츠버그라는 학자의 이론이 뭐냐면 임금이 부족하면 여러분 근데 회사에서 월급을 덜 줘 어때요 엄청 불만이 생기겠죠 근데 임금을 좀 인상을 시켜줬어요 그럼 불만이 좀 해소가 되겠죠. 네, 그런다고 해서 동기가 부여되는 건 아니다라고 허츠버그는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자, 성취감, 승진 이런 것들을 동기 요인이라고 하고요. 자, 얘네들이 만족이 되면은 만족감이 생겨요. 불만족, 만족 중에서 만족이 되고 그래서 동기가 부여된다라고 했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론을 접근하자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러한 과목, 보건 행정이라는 과목, 사실 이 지금까지 본 내용이 기본 이론에만 접근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입문반부터 기본 이론, 심화 이론, 다음에 문제풀이, 모의고사까지 쭉 진행이 되는 같은 내용들에 대한 수업, 이제 이론들인 거죠. 그래서 전체 커리큘럼이 7월, 8월에 우리가 기초 이론, 입문반 수업이 진행이 됐어요. 이때는 핵심 테마 위주로 진행이 된 거고, 이제 9월부터 아마 11월 초 중순까지는 기본 이론, 기본 이론이 훨씬 강조할 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전체 내용을 다 우리가 꼼꼼히 볼 거거든요. 꼼꼼히. 왜냐하면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강의 중에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도 안 봐요. 그래서 쉬운 내용이든 정말 꼬투리에 있는 내용이든 다 보고 갈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이 좀 더 길고요. 기본 이론에서 전체 내용을 내가 다 보고 난 다음에 심화 이론 넘어갈 거예요. 그럼 심화 이론에서는 전체를 다 훑기보다는 그중에서 좀 핵심 메인인 것들 위주로 보면서 기존에 우리 교재 이제 작년까지는 제가 심화 이론에 대한 강의 자료를 따로 배포를 했는데 너무 낮장으로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그 덜렁덜렁 하다가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심화 이론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교재에다가 심화 내용을 넣어버렸어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면 중간에 박스에 심화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걔네는 뭐냐면 이것까지 뭐 이렇게 굳이 잘 출제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요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어요 왜냐면 가끔 어려운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은 심화 이론 들어가서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심화 이론에서는 법규 우리 3권에 있는 법규 내용들 같이 정리가 들어갈 거예요 자 단원별 문제풀이에서는 단원별 문제풀이는 기출문제 베이스예요 기출문제를 단원 1단원부터 마지막 8단원까지 이론 흐름 그대로 기출문제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를 풀면서 회독수를 한 번 더 완벽하게 늘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별 문제풀이를 할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이런 내용이 있었나? 아 이거 깜빡했네 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면서 내가 이론을 완벽하게 다 마스터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아 이거 미처 몰랐네 하는 것들은 그 단원에서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이 다음은 없어요. 이 다음은 점검이고 연습이지 다시 회독수를 늘릴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회독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것만 해도 네 번의 회독수가 들어가요. 그렇게 이걸 거치면서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거 그다음에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야 되고 문제풀이 수업이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데 문제풀이 수업이 중요한 이유는 생각보다 문제풀이 수업할 때 갑자기 빠져나가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아, 나 공부가 덜 된 것 같은 거야. 덜 된 거죠. 그러면 그걸 따라오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이론을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이론을 하고 문제풀이를 해야지 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똑같은 문제 계속 나와요. 그러면 아, 이거는 그냥 답이 이거구나라고 연결이 되면서 이 이론에 대한 정리가 같이 돼요. 내가 부족하면은 문제풀이를 정리한 다음에 다시 이론을 한번 보세요. 기본을 다시 한번 듣든 심화를 한번 뭐 2배속으로 돌려서 듣든 아니면 내가 그냥 책을 다시 보든 해서 단원별 문제풀이가 끝난 다음에 이론을 보면은 아, 뭘 봐야 될지가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지가 보여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해야 될 건 뭐냐면 이상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문제푸는 연습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자 마지막 4월에 모의고사 있어요.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어렵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보통 초반은 제가 난이도를 어렵게 해요. 왜냐하면 더 공부하라는 의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온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가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새로운 내용, 어려운 내용들
정말 못 본 내용들을 일부러 제가 문제에 넣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른 것들 찾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거는 문제 풀어보고, 나 이거 알았으니까 땡, 나 이거 틀렸지만 이제 알았어 땡이 아니라 내가 푼 문제와 관련된 이론을 다시 봐야 돼요. 각각의 문제에 딸린 이론, 각각의 이론이 있잖아요. 그 이론 가서 그 주변 내용들 훑고 가셔야 돼요. 혹시 내가 몰랐다 틀렸다면 더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계속 해독수도 늘리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커리큘럼을 가다 보면은 나중에 시험을 볼 때는 되게 쉬워져요. 보건 행정이. 그래서 보건 행정 때문에 떨어졌어라는 말은 잘 없을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충분히만 하고 나면은. 그래서 커리큘럼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공부를 처음 하신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죠? 공부를 요번에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으로 수업을 듣는 분들은 이게 지금 9월에 시작이 되고 있지만 1월에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9월에 시작하는 학생은 9월, 10월, 11월, 12월 해서 쭉 해서 내년까지 거의 뭐 이제 10개월 이상을 채워서 가는 건데, 나는 이제 1월에 시작했다. 그러면 나는 한 4개월,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아직 난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거 준비해야지 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물론 이렇게 정규적으로 쭉 가는 게 가장 공부하기 수월하죠. 내가 시간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과목을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뭐 단기간에 합격하신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난 한 2년 생각하고 있어요, 뭐 3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미래는 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합격하는 생각을 해야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합격해서 출근하는 생각, 그 다음에 합격한 다음에 저 찾아오는 생각, 찾아와서 저 합격했어요, 저랑 비스 가서 밥 먹고. 제가 늘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합격하면 꼭 오시라고. 여기 앞에 빕스가 있어요. 안 없어지고 아직 있는 빕스가 있어서 제가 시간 잘 맞춰서 오시면 저랑 같이 빕스 가서 제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고생했다고. 그리고 이제 오신 것도 감사하니까. 그래서 학생들 얘기를, 합격한 학생들의 얘기를 듣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게, 그래야지 또 다시 공부한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제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수업 중간중간에 했더니 실제 우리 합격해서 찾아온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동영상으로 수강하던 학생인데, 합격하자마자 학원으로 전화해서 득달같이 찾아왔어요. 저는 남학생인데, 저는요, 교수님이랑 빕스 가는 생각하면서 공부했다고. 그래서 바로 빕스 갔어요. 그래서 먹으면서 막 되게 많아요. 저는요, 그 내가 가고 싶은 그 지역에 뭐 보건소나 아니면 뭐 시청이나 이런 데 사진을 책 앞에 붙여놓고 너덜너덜해지도록 공부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제가 강조를 하냐면, 내가 이 생각이,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부모님 볼 낯도 없고 친구들한테도 민망할 것 같고 내 다음 직업도 너무 불안하고 되게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생각보다 많이 하게 돼요. 수험생활 하다 보면. 그럼 하다 보면은 그 생각이 계속 있으면 불안해져요. 그럼 불안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없어져요. 불안하니까. 자신이 없어지니까 중간에 눈을 돌려요. 그러다 다시 오고 분산되는 거예요. 절대 집중할 수가 없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그래서 합격이라는 걸 좀 믿고 공부하라고 저는 정말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합격수기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제 수업을 듣고 합격하신 학생들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믿고 공부하라는 얘기가 제일 도움이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거는 꼭 수험 생활뿐만 아니라 살면서 그래요. 자기가 나 나중에 뭐 해야지, 나 뭐 했으면 좋겠다, 어떤 것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은 나중에 분명히 현실이 되어 있어요. 그건 제가 몸소 체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제 성향이 나중에 뭐 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를 수백 가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생각보다 꽤 많은 게 어느 순간 되어 있어요.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나 나중에 뭐 해야지? 뭐 됐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아요. 지금도 바쁘니까. 저는 원래 공상이 많은 스타일이라 그러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합격해서 뭐 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합격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합격해서 내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취미생활은 뭐를 했으면 좋겠고, 공무원으로 발령받은 다음에 뭘 했으면 좋겠고, 발령받기 전까지 시간이 남으면 무슨 여행을 갔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세요. 그게 분명히 여러분들 미래가 될 거예요. 어느 순간 나의 현실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믿고 공부를 할 때,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서 난 분명히 합격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한자를 하나라도 더 보게 돼요. 합격할 것 같으니까. 이거 하나 더 보면 합격할 것 같으니까. 누가 얘기했냐? 제가 얘기했어요.
제 인생에 가장 누가 한 말인 줄 알았죠? 이거는 근데 여러분 정말 진심, 제가 사석에서도 학생들한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진심으로 제가 살면서 너무 많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주변 정말 친한 동생들, 지인들한테 거의 설교를 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저한테 가서 스피치 강사하라고 거의 자기계발서 한 권을 얘기해 주듯이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 나 예전에 어렸을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나의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거 써보지 않아요? 학교 때 뭐 캠프 때? 그때 뭐 너는 뭐가 되어 있을 거고 1년, 2년 후에 너는 뭘 하고 있을 거야 뭐 이런 거 했는데, 나중에 그거 받아보면은 생각보다 된 게 좀 있다라는 경험을 해본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럼 뭘 해야 되냐? 희망 점수를 적어놔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대학 때, 대학원 때 공부할 때 했던 방법이에요. 되게 효과 좋아요. 실제 해봤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1학년 때 이제 나름 뭐 이렇게 논리와 운동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막 수업도 안 듣고 F학점이 나왔는데 제시도 안 보고 막 그래가지고 학점이 1점대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집에서 쫓겨날 뻔했죠. 근데 친구들을 보니까 막 장학금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기분이 좀 안 좋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시험에 공부를 하는데, 이제 과목이 되게 많잖아요. 과목 그날 시험 보는 과목, 제가 공부할 때 과목별로 점수를, 저는 그때 처음 그냥 그렇게 했어요. 포스트잇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무슨 과목 뭐 4.5, 원하는 과목이죠. 무슨 과목 4.5 해가지고, 아, 이거는 내가 아무래도 좀 어려우니까 4.0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수를 다 적어놓고 공부를 하다가 공부 잘 안 될 때, 집중 안 될 때 그거 보잖아요. 그럼 되게 기분이 좋아요. 내가 그 점수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회에 제가 되게 성적이 잘 나서 저도 장학금을 받고, 그 뒤로 대학원까지 한 번도 장학금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되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로 저는 대학원 때도 공부할 때 항상 이렇게 점수를 붙여놓고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 때도 점수가 4.0이 다 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기 졸업까지 하고. 근데 이게 제가 똑똑해서 그러냐? 아니에요.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적인 거. 그래서 희망 점수 공부할 때 여러분, 뭐, 여러분 다섯 과목이냐 그냥 항상 적어놔야 돼. 희망 점수를. 국어 몇 점, 뭐 몇 점, 뭐 몇 점. 근데 너무 양심껏 적지 말고, 희망이잖아요. 꿈이잖아요. 다 100점. 이거 뭐냐면 내가 90점 적어놓으면요, 85점이나 80점 갈 수 있어요. 근데 100점 적어놓으면 90점, 95점 갈 수 있고, 운 좋으면 100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 점수를 적어놓고 공부를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공부할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안이 될 거다라고 저는 분명 자신을 하고, 효과가 있다라는 건. 두 번째, 합격쓰기 미리 쓰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 구체적으로. 물론 저도 뭐 끄적끄적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게 점수 적는 거 정도만 좋은데, 요거는 왜 얘기를 드리냐면은, 합격쓰기를, 보통 여러분 남들 합격쓰기 보면 어때요? 저는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루에 몇 시간은 공부를 했고, 국어는 몇 회독을 이렇게 해서 돌렸고, 뭐 영어는 어떻게 공부했고, 보건행정, 공중보건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합격했고, 뭐 믿는 마음으로 공부했더니 정말 합격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계획인 거예요, 결국. 이게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합격쓰기 쓴 거대로 되기 위해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합격쓰기를 쓰세요. 합격쓰기가 난 너무 오글거려서 못 쓰겠다 라고 하면, 차라리 그런 계획을 세우세요. 한 달 계획, 주 계획, 일 계획, 매일매일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계획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여러분의 생활 패턴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집에서 혼자 강의 준비하면 너무 늘어지거든요. 근데 저 아침마다 항상 뭘 하냐면,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과목 뭐 준비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문제 복원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걸 전 지금도 늘 해요. 근데 그거를 써놓고 일할 때랑 안 써놓고 일할 때랑 업무량이 달라져요. 공부량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까지를 끝내야겠다라는 것들을 계속 기록해서 내 눈앞에 두고 공부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그만큼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없는 것보단 더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 더,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이 내용인데,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제가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무슨 생각이냐면, 32살, 제 친구들은 한 26에서 8에 다 결혼을 했어요. 그때는 그때가 정년기였거든요. 32까지 저 혼자 결혼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결혼에 대해서,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은 아주 능력있고 안정적인 남자를 만나서 일주일에 이틀 정도 강의하면서
취미생활하고 사는 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게 항상 저의 결혼에 대한 그냥 로망이었어요. 근데 결혼해서 살다가 딱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희 남편이 아주 능력 있지만 그냥 돈은 없고 아주 능력 있지만 능력 있고 안정적이에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저는 일주일에 이틀 강의를 나오고 있어요, 학원에. 물론 그 전엔 다른 강의도 많았지만 점점 이제 줄이고 여기에 아예 제가 올인을 해서 지금은 예전에 이제 학교 강의랑 같이 이걸 병행을 했었는데 제가 이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다 정리를 하고 어느 순간 일주일에 이틀을 강의를 물론 이제 특강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이틀 강의하면서 물론 집에서 취미생활만 할 수는 없고 저도 이제 일을 많이 해야 되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화가 정말 부지기수로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이거 수험생활뿐만 아니라 살면서 뭐 예를 들어 저는 뭐 제가 했던 것 중에 아 엄마랑 매년 여행을 갔으면 좋겠어요. 적어놨어요. 언니네 부부랑 우리 부부랑 맨날 여행을 갔으면 좋겠어요. 적어놨어요. 다 적어 저희 책상에 보면 한 수십 가지가 적혀 있어요. 하고 싶은 것들이. 그럼 어느 순간 보면요 그게 다 돼 있어요. 하고 있어요. 실제 하고 있는 순간이 생겨요. 그래서 저를 믿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좀 더 좋은 원하는 그리고 꿈을 크게 높게 그러면은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좀 더 지금 이 순간을 시점으로 많이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원하는 대로 많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이러한 마음으로 당연히 시작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근데 나 믿고 공부했는데 떨어졌어요. 당연히 있겠죠. 왜 없겠어요. 저희 작년 수강생 중에 제가 이제 너무 마음이 아팠던, 재작년 2년을 제 수업을 들은 이제 기술 친구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꽤 많아요. 사실 생각보다. 교수님, 저 진짜 믿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막 믿고 공부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 친구는 공부도 너무 잘했고 성적도 너무 잘 나왔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첫 번째 시험에 붙었어요. 그냥 한번 봐본 시험에 필기를 붙었어요. 공부 좀 하고서. 근데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래, 나 아직 덜 됐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본격적으로 준비한 시험에 했는데 떨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뭐 이제 너무 아픈 거죠, 그러면. 너무 아픈 거죠.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너 거기 안 된 게 잘 된 거야. 거기 갔으면 너랑 되게 안 맞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그래, 너 거기 가서 엄청 후회하고 그만두고 싶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건 네 자리가 아니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위로일까요? 저는 이거 진심이에요.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실제 수험생들 중에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2년 만에 붙는 친구도 있고 3년 만에 붙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2년 만에 붙던 심지어 그 3년 만에 붙은 친구 같은 경우는 첫 시험부터 그 친구가 지금 파주 보건직이었어요. 그 친구는 파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첫 시험부터 필기 시험을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을 필기 붙고 면접 떨어지고 필기 붙고 면접 떨어지고 이 친구는 그 두 번째 떨어졌을 때 제가 너무 그 친구 마음이 아파서 이제 데려가서 같이 밥 먹고 막 했는데 지금 마지막에 이 친구가 다 포기를 한 거예요. 마음을 비운 거예요. 그리고선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성향이 있었냐면은 막 접수할 때부터 막 눈치 작전 하잖아요, 여러분. 나 어느 지역에 특히 경기도 막 어느 지역이 작년에 합격선이 얼마였고 경쟁률이 얼마였고 이걸 막 엄청 봐요. 엄청 본 다음에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필기 합격하고 난 다음에도 또 막 자기끼리 점수 조사해 카페에서. 그래서 내가 몇 등인 것 같고 막 이런 걸 했던 친구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 친구가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이제 거의 포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냥 이제 원서 접수도 집에서 제일 가까운데, 자기가 원래 가고 싶던데, 그냥 거기 넣었어요. 파주였어요. 집이 그쪽이어서. 파주에 넣었는데 붙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보건 지소에서 엄청 편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된 거죠. 그 지나간 2년이 크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없어요. 근데 그 2년 사이에 만약에 다른 곳에 합격했다면 이 친구는 집에서 나와서 멀리서 다녀야 됐고 뭔가 자기 더 바쁜 일을 했을 수도 있고 더 잘 된 거죠, 결국은 이 친구한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기간에 1년, 2년이 너무 긴 것 같지만 사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지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떨어졌다. 내가 충분히 공부했는데 난 점수가 이만큼 나오는데 떨어졌다라는 것은 저는 그거 내 자리 아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어요. 거기 갔으면 분명히 더 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열심히 했는데 합격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내가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한 그 순간인 거지 그게 나에게 어떤 고난이거나 시련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제 내가 만약에 뭔가 이렇게 불합격이 앞으로 근데 내가 공부를 덜 했어. 점수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그거는 내가 안 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거는 아파해야 돼요. 아, 내가 공부를 이렇게 드렸구나. 뼈에 사무치는구나.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건 누가 얘기했을까요? 이것도 제가 얘기했어요.
민망해서 이름은 안 넣고. 그다음에 세상, 그래서 저는 세상에 버릴 경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실제 이 수험생을 생활을 하다가 누군가는 합격해서 2년, 3년 만에라도 합격해서 가겠지만 누군가는 하다가 포기하고 돌아설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돌아서는 학생이 있다라면은 내가 2년 동안 뭔 짓을 한 거야, 헛짓거리 했네,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충분히 열심히 했다라면은 나중에 내가 가는 다른 길에서 이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저도 살면서 여러 번의 불합격을 겪었지만 그 불합격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저에게도.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순간이 있을 때 그게 나한테 안 좋은 게 아니라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한 거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베이스는 뭐다? 충분히 노력을 했을 때 얘기해서 그걸 좀 이제 아주 많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설이 긴 내용이 있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OT를 간단하게 해서 공부에 대한, 제가 이제 OT를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교수님도 OT도 찾아보고 하면은 뭐 제가 공부를 뭐 몇 태도를 어떻게 하고 요약 정리를 어떻게 하고 오답 노트를 어떻게 써라, 다양한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OT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일부러 안 넣었어요. 왜냐면 다양한 교수님들이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부의 방법은 저는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각 문제에 대한 이론 들어가서 이론을 다시 훑는 스타일이고요. 그다음에 요약 정리해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전체 이론으로 쭉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법은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 제가 따로 얘기는 안 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인드 세팅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은 OT 강의를 대신 했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론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